도쿄 외곽 가와사키시의 평온한 주택가. 등교길 초등학생들을 향해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달려들었습니다. 죽여버리겠어라고 외치며 흉기를 휘둘러댔기 주변은 순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범인은 30년 동안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도쿄 외곽 주택가의 단독주택에서 70대 아버지가 4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인 아버지는 도쿄대를 나와 농림성 차관과 체코 대사를 거쳐 은퇴했으며 44살인 아들이 운동회를 하는 집 근처 초등학교가 시끄럽다고 화를 내자 이를 꾸짖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아들은 직업 없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은둔형 외톨이로 폭력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外に全然出ないし、ずっと寝たままテレビをぼーっと見てるような、そういう無気力な状態が続いていたので。 中にいて仕事をあんまりしなければ社会の変化って分かんないですからね。今度いざ仕事しようと思っても仕事が見つからないとかね。 결국 기댈 곳은 부모뿐이어서 이제는 80대 노부모와 무직인 50대 자녀가 동거하는 이른바 8050 문제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실종된 김모군도 중학교를 자퇴한 뒤 집에서만 생활해온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